자, 해리 동키동키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 자, 한번 첫 번째 요거 읽어볼까요? Dear Mrs. Mrs. Brown. 네, 그래서 이 친구는 Mr.라고 읽으면 되고요. Mrs. Brown. Dear Mrs. Brown. Mrs. Brown. 자, 요거만 딱 읽고도 이 글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일단 무슨 뜻이에요? 그라지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의 종류가 뭐다? 편지. 영어로 letter라는 거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 쓴 사람이야, 편지 받는 사람이야? 편지 받는 사람이고, 이거 읽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조시.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렇죠. Writer, 쓴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지를 receiver고요. Writer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receiver. 글을 쓴 사람, writer. 또는 뭐 보낸 사람이니까 send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글의 종류가 뭐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글의 종류가 뭐다? Letter.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I am Josie, a middle school student. I have a problem. It is my best friend, Mike. He i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s. His friends and I. 발음에 고쳐서 읽어야죠. 네. 네. Laugh a lot. Laugh a lot. And his jokes. Jokes. Everybody. Everybody likes him. Okay.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얘기가 이렇게 나뉩니다. 일단 첫 문장 암조와 시험 미더 스쿨 스튜던트는 뭡니까? 난 자기소개. 그렇죠. 자기소개 부분이죠.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까? 글을 쓴 사람의 이름과 이건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분이죠. 신분. 이름은 뭐고 글 쓴 사람이 이름이 뭐고? 조시고 그 다음에 직업 또는 신분이 뭐다? 중학생. 중학생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조시고. 자, 요런 쉼표를 보고 내가 특별하게 뭐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혹시 기억날까요? 자, 그러니까 쉼표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쉼표. 여기 어디 딴 데 지금 쉼표 없나? 어, 여기 쉼표 있네. 여기 쉼표하고 여기 쉼표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종류가 다르고요. 자, 이 부분 I'm Josh, a middle school student. 해석은 뭐죠? 저는 조시 중학생입니다. 그렇죠. 저는 조시 중학생입니다. 또는 저는 중학생인 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고 한다? 동격이라면 동격. 동격이 무슨 뜻이냐?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 뭐뭐인 뭐라고 해석합니다. 동격의 쉼표 예를 들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Mom, this is my friend, Mina.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쉼표가 한 번 있고 여기 쉼표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의 쉼표라고 그러고요. This is my friend, Mina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엄마, 이쪽은 내 친구인 미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 라는 뜻으로 사이에 써주는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 This is my friend Mina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다고? 이쪽은 나의 친구인 미나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저기, 여기 자기소개한 부분 첫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가지 있고요. 여기 쉼표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쉼표도 동격의 쉼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problem의 뜻은 나에겐 골칫거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굵은 표시되어 있는 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골칫거리를.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해석하면 뭐예요? 나의 친한 친구인 마이클이다. It은 왜 해석 안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보면 I have a problem. 저에겐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입니다. 이고요. 그렇다면 it은 뭐 대신 왔다고 말씀드렸죠? it이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the problem의 뜻이 뭐고? 그 문제. 그 골칫거리, 그 문제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꿨어도 된다? That is my best friend, Michael. 됐습니까? 네. 이런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나한테 보냈어, 카톡? 네. 오케이. 인칭대명사. 그렇죠, 인칭 대명사. 앞에 나왔던 걸 안만 길어봤자 한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Wednesday. It is Wednesday. 이건 뭔 뜻이에요? 수요일이다. 그렇죠.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비인칭 주어고 얘는 이런 걸로 바꿨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I have a problem. The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그리고 얘도 동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 그 나에게 골칫거리가 있는데 그 골칫거리는 뭐인 뭐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이다. 됐습니까? 자, 가장 친한 친구면 그렇죠. 프라블럼이 되면 안 될 텐데 프라블럼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e'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s.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at his jokes. Everybody likes him은 마이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이죠. 됐습니까? 해석하면 그는 어떻고? 그는 매우 웃기고 그 다음에 그가 뭐 한다요? 그가 만든다 많은 농담들. 그렇죠. 많은 농담들을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가 농담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웃기다 했으니까 농담 많이 한다는 거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A가 랩스 해서 틀렸는데요. 랩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at his jokes의 뜻은 일단 뭐고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내가 뭐 한다? 어찌 웃는다? 많이 웃는대죠. 뭐를 듣고서는? 그의 농담들. 그렇죠. At his jokes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의 농담들에 란 뜻입니다. 농담을 듣고 많이 웃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럼 얘 안만 길어봤자 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웃는다죠.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다시 웃다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to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랩스의 형태는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중학교 때 뭐 시험 치는 거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요거 나오는데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Everybody likes him. 일단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Everybody likes him.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마이클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일단 여기에 he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he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죠. 동사 앞에 가는 무슨 격이다. he는 주격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like에 무슨 어가 올 자리다? 목적어가 올 자리니까 무슨 격 써야 된다? 목적격을 써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가 라는 형태의 he는 여기 있을 녀석입니다. 뭐 그가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이럴 때는 he likes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he가 아닌 him을 써야 되고
마이클 대신 왔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방금 봤던 everybody 였나요? everybody likes him 이었죠. 뜻이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뜻을 어떻게도 전달할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진짜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all people like him,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뜻이야. 자, 근데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할 것 같습니까? 자, all people 안만 길어봤자 얘 보고 they 분명히 보이죠. 그쵸? 그런데 보세요, everybody 뜻이 얘랑 똑같죠? 네. 그런데 얘 지금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더즈 들어있죠. 이게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everybody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거 복수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법적으로 앞만 길어봤자 뭐다? he 뭐야? he 또는 she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해리가 중학교 수업을 들으면 뭐라 그럴 거냐?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 이릅니다. 그리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자, 매일매일이란 표현 알텐데 매일매일이 뭐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고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 그러니까 시험기 시험 문제는 주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보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학생들이 오랫동안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미리 한번 설명해 놓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everybody 이런 거는 단수 취급해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끊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he i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s, his friends and I, we laugh a lot at his jokes, everybody likes him 이러고 있어. 그럼 여기까지 보면 마이클이 뭔가 프로블럼을 일으킬 만합니까? 전혀 프로블럼을 일으킬 만하지가 않아요. 그쵸? 웃기고 농담 잘하고 애들 많이 웃기고 그쵸? 다들 좋아해. 근데 여기에 but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프로블럼이 뭔지 얘기할 거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 원래는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쭉 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일단 한번 읽읍시다. but부터 시작해서 me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but this days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a machine. I don't like it. So I say I think that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What he always says it's just a joke. Okay, 여기까지죠. 됐습니까? 고민을 쭉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Does he hate me? 까지. 자, but these days.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Okay, these days. 단어 할 때 했습니다. 뭐였더라? 자, these days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단어할 때 썼습니다. Okay.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뜻은? 만든다. 자, 해리가 지금 뭘 못하고 있냐? 지금 이게 몇 번 과정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25번이네요. 25번 하고 있는데 25번 안에 24번 할 때 24번 할 때 단어 공부하고 나서 네가 이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카톡 보내고 그 다음에 25 할 때 해설 유튜브로 보고 그 다음에 나하고 지금 1대1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4의 단어에서 여기에 these days도 네가 익혔었어. 그 다음에 뭐도 익혔냐? make fun of도 익혔었어. 무슨 뜻이다 이러면서 그럼 연결을 시켜줘야지. make fun of가 make fun of가 뭔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 안 납니까? 단어 할 때 그 다음에 he says, he는 누구 대신 왔죠? 마이클이고 여기 my hairstyle은 마이클's hairstyle이야? 조시's hairstyle이야? 조시's hairstyle. 그렇죠.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은 뭔 뜻이에요? 머리가 버섯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쌍따옴표 끝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한 말이에요? 마이클이 한 말이고 I don't like it 해석하면 뭐고? 난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 이건 여기에 I는 누구예요? 조시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조시한테 누가 한 말이에요? 마이클이 한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시는 doesn't like it. 조시 doesn't like it. it은 뭐 대신 왔나요? 요거 대신 왔죠. 그렇죠? 내가 마음 좋아하지 않는데 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 마이클이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이라고 말아 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문장 전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란 말은 because 이 so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because I don't like it을 쓸 수 있어. 이 so를 빼버리고 because I don't like it은 뭔 뜻이야? 그렇죠. 나 그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말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뭔 뜻이에요? 나는 기분이 좋지 않는데 너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왜 너는 기분이 나쁘니가 되겠지. 그렇죠? 왜 너 기분 나빠 그랬더니 나 기분 나빠 너의 농담들 때문에. 오케이. why 뒤에 뭐라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why 자 묻고 답하기 할 때 순서는 맨날 똑같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알아냈으면 쓰면 되죠. 그 다음은 뭐 쳐다보면 돼 이거.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 두죠. 그러면 왜 너는 기분 나쁘니? Why?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중1 때 하는 거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너는 왜 기분 나쁘니? Why do you feel bad? 라고 물어봤더니 I feel bad.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너의 농담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말한 농담이었어요?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이라고 말한 농담 때문에 기분 나쁘다. 됐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그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 부분? 그렇죠. Please stop. 제발 좀 그만해줘. 됐습니까? But, 그러나, 말 들어줬으면 이제, 그래서, 뭐, please stop 이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줬으면 더 이상 뭐가 안 됐겠어? problem이 안 됐겠지? 그쵸? Mrs. Brown한테 편지 쓸 일까지 없겠지? 그치? 말 들어줬으면, 그니까, but, he only says. 그는, 그러나, 그는 오직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건 그냥, 우리말로 인정하면 되겠어.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농담이잖아, 조시야. 자, 여기서 이제 누가 한 말 끝났다? 마이클이 한 말 끝났고요. 이제 조시가 자기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다?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돼요, 이제. 나는 매우 화가 난다. 그렇죠. 이번에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는 요거 가리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해, 그가 그냥 농담일 뿐이잖아, 조시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는 매우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몇 단계로 화가 나느냐? 두 단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해서 화가 났고? It's like a mushroom이라고 얘기했고. 좀 그만해달라 그랬잖아, 기분 나쁘니까.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농담 때문에. 근데 에이 농담이잖아 조씨야 왜 그래 그러면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단계로 화가 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다가 배드 기분이었다가 이제 급기야 어디까지 갔어? 앵그리까지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이트의 뜻이 뭐고? 미워 하다시니까 he가 나를 미워할까요? 하려면 당연히 그가 나를 미워한다 였으면 he hate 이랬겠죠. 물어야 되니까 여기 들어있던 does가 이런 걸 보고는 양념시 조동사 숨어있다 튀어나온 does라 해서 두 does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I need your advice. 나는 필요로 한다 그랬죠?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여기에 your는 누구예요? Mrs. Brown의 친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학생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직업을 보고 뭐라 그런다? Advisor라고 그러죠. Advisor. Advisor가 뭐겠어요? 충고해주는 사람. 상담사라고 하는 거 상담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저 앞에서 다시 보기로 한 게, 얘들은 다시 한번 봤었죠. 다시 봤고. 그래서 조씨의 고민으로 알맞은 건 뭡니까? 3번이죠. 됐습니까? 놀리다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고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새로운 머리 모양을 한 것까지 맞아.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지는 편지에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르게 고쳤었고요. 오케이. 자, 오늘 통문제도 좀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재점검하고요. 두 가지 통문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문장 익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꼼꼼하게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